오택입니다. 오택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캐리어 에어컨을 판매하는 회사고요. 이 캐리어 에어컨 1월 예약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를 했고, 홈쇼핑에서 2월달, 3월달 이제 완판까지는 아니어도 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1Q 실적이 컨센서보다 많이 상회할 거라고 네. 시장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베트남 공장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제 거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국내 대비 10분의 1이거든요. 네. 그러면 국내에 판매를 하는데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들어온다. 원자재값과 그다음에 고정비단에 세이브가 되면은 그 모든 게다 영업이로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오택이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오택 캐리어 냉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인데요. 네. GS25 그다음에 이마트 24 CU에 인버터 설비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GS24는 근 80%, 그러니까 편의점 수가 한 5,000개 이상 되는데 80%는 다 오택 캐리어 냉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이마트 24는 90%, CU는 전체 100%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교체 기간이 돌아오면은 로열티 수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품 수익이 같이 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거의 다 에어컨을 납품하거든요. 네. 로텐 같은 경우에 수주가 늘어나는 편이고 다원 시스도 있고 그다음에 우진산전이라는 또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네. 어쨌든 이 회사가 거의 80%를 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가장 좋은 부분은 대표님께서 다른 회사 대표들과는 다르게 되게 영업 마인드가 있으시고 되게 성실하십니다. 네. 일례로 만약에 누가 결혼한다거나 상의를 치렀을 때는 특히 이제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상품을 돈으로 준 경우들이 많은데 자기 회사 상품을 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봤을 때이 회사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이제 13,000원 정도에 종결을 한것 같으니까 오늘 가격에 매수 괜찮고요. 네. 목표가는 16,000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1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한 12,000원 이하 빠졌으면은 잠깐 엑시트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